운동선수들니까 남자랑 게임이나 붙어도 분명히 여자랑 이길 수 있어. 남자랑 붙어야겠네.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무서워서 눈을 못 마실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과도한 흥분을 했습니다, 과도한 흥분. 정신은 없어요, 너무 정신은. 너무. 나의 꿈을 보여줘. 너 와이 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아니, 근데 좀 느낌이 달라. 이게 더 느낌 훨씬 더 얇아 보여. 역전 포인트를 향해 가나요? 박지수 역전! 길림 선수가 지금 제대로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뭐 테이핑. 저거 셀러스 코치. 저거 셀러스 코치. 단백질은 먹었어요. 우리 여기 있으면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지수 씨 그거 우리 방송 어떻게 봤어요? 팀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언니들이 엄청 핫했잖아요. 춤춰가지고. 그거 할 때는 들어왔어요. 근데 잘 쳤어. 그래. 잘 쳤어. 근데 시즌 중인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국가대표 시합이 있었는데 이게 시합이 없어지면서 그 텀에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겨서. 근데 오늘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맞아. 맞아요. 뭔가 힘쓸 일이 많지 않을까?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청팀의 에이스. 23. 백팀의 옷을 다 더럽혀주겠어. 백팀! 들어오세요! 오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누나? 네.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잘 몰랐던 분. 아, 저는 이제 거의 다 논우 언니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분이 또 옆에 계십니다. 차렷. 자, 오늘은 제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솔하고 책임질 오늘 홍쌤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풍성하게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좋다. 왜냐? 내가 지금 말을 놨다. 왜? 난 오늘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다. 세리언 괜찮아요?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 놔두세요. 네. 자, 오늘 세리, 성원이, 태풍이. 네. Yes, ma'am. 자. 제가 호명하는 친구부터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성훈 친구 앞으로 나와서. 자, 우리 그 학창시절에 알죠? 친구들 전화보고 이러면 자기소개하고 이랬잖아. 네.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반가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좋아요. 얘들아 반갑다. 아, 나는 두산베어스에서 10년, 롯데자이언츠에서 4년, 다시 두산에서 4년에서 18년 동안 야구 선수를 하고 은퇴 후에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미국 야구 코치를 하고 있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너희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성훈이 친구는 오늘 우리 노는 언니 친구들 처음 봤는데 이름 다 알아? 이름 다 외웠어. 이름 다 외웠어. 잠깐만 뭐야? 대강은 아는데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여기 적어놨고요. 그 이름이 한번 불러볼까? 남현이, 정유인, 광민정, 세리 씨, 한유미, 박지수 씨. 네. 근데 사실 우리 성훈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사실을 봤는데 너네 그거 봤어? 그만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래 너무 예쁘던데. 아니 너무 예쁘네. 세리는 네. 지금 바람권이 없어. 우리 친구 얘기 들어봐. 제가 민망해서. 박세리 하면은 우리 IMF 때 힘들 때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때 막 메이크업 하실 때도 뒤에 보디가드가 한 3명씩 서 있고 진짜요? 어마어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웨딩드레스 입었던 세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o beautiful. So beautiful. 좋았어. 잘 넘어갔어. 자, 이제 다음 홍성훈 말고. 끝났어요? 다 끝났어. 스피드하게 넘어가야 돼. 앞에 침뺄 필요 없어. 스피드하게. 자, 다음 우리 태풍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태풍아. 야마. 야마. 나 태풍이야. 전태풍의 석등 트럭. 전태풍의 도전 들어갑니다.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백수야. 백수야. 그리고 애기 셋이 누가 아빠야. 다둥이 아빠야. 반가워. 괜찮았어? 아 질문 미안해. 오빠, 질문. 오빠 원래 영어 이름 뭐예요? 재미없어.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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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맞지.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태풍이. 뭐가 좀 특별 느낌 있어. 진짜. 태풍이 무슨 뜻이야? 태풍처럼? KBL 농구 들어와서 그냥 태풍처럼 확 받고 싶었어요. 자, 태풍이 박수, 환영하는 박수. 자, 이번에는 조준호 친구. 이거 반말로 소개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준호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안녕, 유도 런던에서 동메달 딴 조준호야. 그럼 이 자리에 좀 친한 친구 있나? 노노 언니에서? 저는 윤미 누나랑 친했어요. 원래 알고 있어. 원래? 윤미가 인맥이 넓다. 준호야, 넌 요즘 뭐 하고 있어? 저도 놀아요. 요즘에 방송 안 해? 저는 세리 누나 불러준 줄 알았거든요. 이 밥값이라도 좀 벌어가라. 그렇지. 세리 누나 몰랐던데? 신분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근데 무슨 세리랑 뭐 에피소드가 있나? 전화를 받았다고? 저기 썸 폭로를 해가지고. 세리 씨는 한 번을 맞췄어요. 썸이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로? 이거 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면 보고 너무 궁금한 거야. 우선 세리한테 물을게. 장동민 핸드폰 번호가 있다 없다. 그거만 없어요? 없어. 없어요? 지웠어요? 근데 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껴? 촉이 좋아? 나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 핑크빛이. 잠깐 무슨 말이야? 나도 마음에 거야? 잠깐만 타임. 그러니까 준호도 세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니까. 준호야 진짜로. 저는 그래서 시즌 오빠 이래갖고 이상한 이런. 잠깐 타임. 여기 이 자리에 장동민이 없으니까 잠깐만. 그게 아니고. 와 제가 딱 처음 뵈면서 이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동메달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난 내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 될 수 있죠. 그 노래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소절 세리 누나 보면서 그걸로 마무리하자. 장동민에 대한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시작. 깜짝이야. 시작. 깜짝이야. 그래도 불러. 준비야. 그래도 불러. 오늘 재밌겠다 운동회. 자 다음에는 우리 구봉길. 봉길이 박수 한번 주자. 봉길이 진짜 봉길이 준호 그때 막 난리 났었던데 너무 잘생겼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아 근데 진짜 몰랐는데 방송 효과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어, 확실하게 뭔가 확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뭐 시합 잘 나가던가 학부모들이 어. 방송 잘 봤다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어.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 와. 자 오늘 운동회 임하는 소감 좀 들어볼까? 같은 운동선수로서 이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박수. 아이. 자 네, 우리 준호 김준호. 아 너무 잘생겼어. 아. 여기 멋짐 그대로네. 누구 하면 되나요? 어, 여기 그대로야. 안녕, 나는 펜싱계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야, 비주얼. 조준호가 아닌 김준호라고 해야 되나? 세리가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니까 맞아, 뭔가 맞아. 좀 자신감이 더 생긴 건 맞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자. 오늘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재밌게 놀자고. 자, 이번에는 아주 태권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트로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나태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권도 하면서 트로트 하는 와! 와! 태권 트롯맨 나태주다. 반가워. 닭살도 났어. 닭살도 났어. 태권도 자유품새라고 하는데 너네들 알고 있니? 잘 몰라. 셀이 몰라?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태권도 자기 맘대로. 근데 우리 지수는?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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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스케이팅에서 우리 민정님이 네.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 네. 태권도에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자기 개인 뭐 이제 기술들이나. 노래를 맞춰서? 그렇죠. 그럼 태주가 한번 자유품새를. 자유품새는 뭐 날라차기나 이런 것들. 뭐. 오. 뭐. 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태권도의 이제 프리스타일 품새. 되게 가볍네. 어, 사실 우리 태주는 또 백덤블링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아니, 잠깐. 근데 우리가 운동회 때 이런 동작을 할 게 있나? 지금 자기소개 시간이잖아. 태주도 왔으면 뭐라도 보여줘야지. 어, 벌써부터 이렇게 승부욕 좀 내려놓자, 유미야. 어. 아니, 뭐, 백덤블링 같은 거는 뭐. 와! 유인이 저 옆돌기 하세요. 옆돌기, 옆돌기. 유인아 옆돌기. 질 수 없어. 옆돌기 하실 수 옆돌기. 정팀 매팅. 김선재야, 김선재야. 어? 김선재야 패줘. 옆돌기. 옆돌기. 저 물구나무 소서 들어갈까? 물구나무 소서 들어가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죠. 와, 청팀 매팅 모습. 태주 되니? 태주 되니? 들어가. 와. 태주 되니? 들어가. 와. 사실 제 팀에 나태주가 있다면 또 청팀에는 그쵸, 유인이가 그쵸. 있을 것 같아. 오늘 뭐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는걸? 오케이! 잘 부탁할게. 어, 잘 부탁할게. 자,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준비 운동. 사실 이거 운동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몸풀기 운동. 지금부터 몸풀기 운동을 해볼 건데 내가 오늘 노는 언니에서 분량 제대로 한번 따보겠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까? 파드리아스 스타일로 한번 시켜주십시오, 코치님. 아, 외국 스타일로. 네. 선수분이라 전문적으로 다 하셨을 텐데 어. 제가 또 미국 감히 스타일로. 메이저 리그식으로 한번 몸을 한번 따라올까 그러면? 제가 할까요? 어, 우리를 네.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다 한번 운동 좀 알려줘. 자, 우리 저 원형 만들어볼까, 얘들아? 자, 원형을 한번 아. 만들어볼까? 원형 만들어볼까? 이런 건 말 잘 들어, 또. 자, 영어로 해줄 네. 수 있을까, 영어로? 자, let's go! Let's go! 되게 싸구려요, 지금.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 아, 야, 영어, 야, 네가 좀 해. 형 잘하고 있어, 지금. 형 잘하고 있어. 부끄러워, 자, 팔 스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지. 어, 근데 우리 약간 지금 미국에 있는 것 같다. 성원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자, 허리 돌려주시고. 자, 제일 중요하죠, 허리는. 자, 허리. 네. 자, 허리 가장 느낌 있게 노는 친구에게 또 끌어줘. 느낌 어, 태도 좋아, 태도 좋아. 태풍이, 태풍이. 태풍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무릎. 자, 한 발 앞으로 하시고. 네. 자, 크로스로. 아니, 근데 뭐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잘하는, 원래 이렇게 푸니까. 세련이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 네. 바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 네. 네, 좋습니다. Great job, guys. Great job. Hey. Great job. Hey. 다들 몸 잘 푸셨나요? 예. 네. 몸 풀리셨나요? 자, 이제 청팀과 백팀의 주장을 정해서 응원도 해보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으로 주장을 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청팀인 세리, 그 다음에 백팀인 성은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좋아, 좋아, 좋아. 재결합. 자, 그럼 주장분들은 제 옆쪽으로. 재결합. 또, 예. 자. 재결합. 재결합. 잠깐만, 다시 해야 되나요? 한번 보여줘. 저만 빠지면 되나요? 네, 네. 오랜만에 투샷. 아, 얼마나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투샷도 한 번. 아, 이런 거 좀 해주지 마죠. 방송 힘들다. 야. 앞으로 이 장면은 오늘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가운데 오시고요. 네. 네. 자, 각오 한 번씩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장분의. 저희 노는 팀은 이길 때까지 합니다. 어, 끝까지 가겠다. 이길 때까지요. 끝까지 가겠다. 그럼 오늘 만약에 진다면 어떨까?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네. 절대 못 가죠. 야. 저런 마인드 안 되는 저런 마인드 안 되는 거야. 이 얘기 듣고 백팀 주장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신데요. 예능이지만은 스포츠인들은요.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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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hear you. Sorry about that. My pronunciation is so bad. Okay. Yeah. Yeah. Thank you. 어, 한국말 까먹었어 지금. 프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어쨌든 지금 팽팽한데요. 각자 청팀과 백팀 지금부터 서로 응원 구호를 만들어주시면. 아하. 응원 구호? 응원 구호. 응원 구호는 예. 간략하고 어때? 좀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가만한도. 세련이 가만한도. 이런 거 왜 가만한도? 바로 가만한도. 바로 가만한도. 여신. 가만한 그거 아니야? 가만 안둬. 언니 왜 이렇게 가만 세우고 우리 뒤에서 이러고 있어. 세리 언니가 가만 안둬 한 번. 가만 안 두게. 알겠어. When I say kill, you say what? Kill what? Kill what? 다시 두 번, 두 번. 아, 오케이. 우리 원만 하는 거야? 어, what? 자, 여기서 잘하는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원 점수 50점 보너스 받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100팀부터 구 시작해보겠습니다. Ready? Hey, yes. Yes. Hey, salute. Yes. 자, 백팀 구호 시작. When I say kill, you say what? Kill what? Kill what? When I say kill, you say what? Kill what? Kill what? Kill what? Kill what? Yeah. Let's go. This is American style. 내가 봤을 때 저기는 We win. 질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리 노는 언니. 아, 지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청팀 구호 시작! 백팀 가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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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겼다 이건 아니다 뭐야 이거 안 보였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니야 우리 왜 안 보였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보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응원 점수는요? 백팀이 먼저! 무조건! 자, 이분이 그대로 첫 번째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청팀, 백팀 나오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세판 뒤집기. 자, 제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 3분 동안 서로의 세판을 뒤집어 더 많은 개수의 세판이 보이는 팀이 승리. 백팀은 빨간색이 보이게, 그 다음에 청팀은 파란색이 보이게 색판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경기 구역 밖으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전략 회의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나눠서 저쪽 다 뒤집고 여기 뒤집고 넘어오고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셋이 절로 가고. 거기서 계속 지키고 우리는 넘어와서 계속 파란색 바꿨거든요. 내가 볼 땐 오합 지졸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우리가 라인을 정하자고. 그러니까 태주가 첫 번째, 제가 네. 두 번째, 네. 세 라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은 뒤집고
약간 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맡아요. 사람들이 못 뒤집게. 아, 오케이. 못 뒤집게. 준호 형님이 처음에 업어치기로 해가지고 한 세 분 기절시켜 주세요. 그리고 악플로 저기 나 자, 보내고. 자. 시작하나요? 보내려고? 자, 그러면 살짝 1분 동안 전략 회의를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겠다 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보니까 민첩성과 순발력 운동 게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상대편이 최대한 못 뒤집게 바디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바디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못 뒤집게 바디 체크 이걸 받고 청팀 주장 박세리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와와와와 잠깐만 이건 저희가 불리해요. 이건 저희가 불리해요. 아, 이거 나올 줄 몰랐다. 와 괜찮겠어? 아니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불편해.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 회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경기를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박수. 아니지. 여기 뒤집으면 안 되잖아. 아, 여기 뒤집으면 안 되지. 빨리 말해야지. 야, 너 이거 뒤집으면 안 돼. 얘가 피가 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야,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우리 청팀은 파란색이 보이면 받으면 네, 네.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뒤집으면 이 팀을 도와주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뒤집을까봐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 3분입니다. 경기 시작! 시작! 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시작! 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잠깐만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하면 돼. 돌려야 돼. 빨간색. 아 누나 잠시만요. 누나. 아 누나 잠시만요. 누나. 몸으로 주나? 몸으로 주나? 업어치기 업어치기.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줌마! 자 지금 파란 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잠깐만. 몸 상태 조심해. 나 힘들어. 야, 3초 남았어. 안다 이거. 3초 남았어. 자 박세리 조심하세요. 야, 안다 이거. 자 10초 남았어. 10, 9, 8, 7, 6, 5. 자 우리 박세리 선수 거의 지금 누워 계시네요. 예.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뒤집기 한 거 그대로. 아. 하. 13개? 33개. 18개. 2개? 야. 와. 야, 얼마 안 되네. 누가 봐도 한 두세 개 차이로 색판 뒤집기 우승팀은 100팀입니다. I say Q, you say what? Q, what? Q, what? Hello, baby. 저희 노는의 팀은 이길 때까지 합니다. 이길 때까지예요. 재경기? 재경기?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 너무 길어 진짜. 1분 1분 1분. 3명 팀원 3명 자 그러면 판도 여러분들이 다시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깔아주세요. 예. 100팀 세 분 나와주세요. 자, 저희는 나태주. 나태주. 구본길. 구본길. 조준호 씨. 자, 조준호. 우리 청팀 세 명 나와주세요. 저희는 에이스들만 나갑니다. 저희는 에이스들만 나갑니다. 뭐야? 야. 아, 잘못 찍혔어. 몸 싸운 거야, 이제. 몸 싸운 거야. 뭐야? 아, 잘못 찍혔어. 몸 싸운 거야, 이제. 몸 싸운 거야.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인사. 인사. 파이팅!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자, 단 1분입니다. 게임 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야,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이거 두가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감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또 감았죠? 한예리 선수 안 되겠습니다. 여기 아나콘다가 한 마리 있어요. 아나콘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 차원에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와, 안 돼요. 하늘 뒤집어야지 사람을 뒤집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뒤집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거지. 같이 뒤집은 거죠. 한예리 씨. 서로. 옐로 주십시오. 경고. 한 10개. 지금 이 상태에서 30초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뭘 또 다시 하냐고. 빼야 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노는 언니 텄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기눌리지 마시고. 자, 30초만 진행하겠습니다. 시! 이보세요. 자! 이보세요. 아, 좀 이거 아, 좀 이거 아시나? 아, 우리도 이제 우려나면 되지. 똑같이 할 수 있지. 레슬링이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너 욕 먹어, 니네. 뭐야, 하지 마시다. 우리 스포츠 정신. 아, 스포츠 정신. 스포츠 정신. 오케이. 빨리. 좋아. 잘한다. 다 모아서 한 번에 돌려. 잘한다. 한 번에. 야. 한 번에. 야, 뭐 하는 내가 한 번에. 한 번에. 야, 못 먹어. 뭐 하지 마시다. 우리 스포츠 정신. 아, 스포츠 정신. 오케이. 알았어. 빨리. 좋아. 잘한다. 다 모아서 한 번에 한 번 돌려. 잘한다. 자, 그대로 나오세요. 우리 한예리 선수. 아니 근데 진짜 색판 뒤집기가 이렇게 치열한 게임이지 선생님도 오늘 알았네요. 그 많이 했다. 자 빨간색 올려주고 이번 3대3 게임도 100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체전 100점, 이번 3대3 100점 해서 지금 현재 100팀이 250점. 와! I say K, you say what?
큐! 와! 큐! 와! 남아있네. 야, 다음 못하겠다. 우리 진실치고는 정리해야 우리 팀 단백질 먹어, 단백질. 야, 단백질 먹으세요. 쉬세요. 야, 빨리, 빨리. 자.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출발 드림팀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만 나가지 말라고. 한만 나가지 말라고. 와, 얼마나 빡세게 하려고 테이핑 바른 거 봐. 무릎이 아파. 그 아픈데 그 다리로 감싸 안고 난리를 치시니까. 사려가면서 하세요. 여기서 다치면 산재도 안 됐나. 두 번째 게임 시작은요. 단체 줄넘기입니다. 나 이거 전문인데. 잠깐 경기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팀원 중 두 사람은 줄을 돌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한 명씩 줄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줄 안에 네 분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마지막 네 번째까지 모자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아. 또 이거 이해 못 하시고 아까 막 색판 뒤집기처럼 엉망 진창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한영 선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난 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주머니 손 빼고! 선생님 앞에서 주머니 손 빼고! 짝대리 진짜 어떤 게임이라고 그랬죠? 모자를 한번 이렇게 네 명이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 그렇죠. 자, 한유미 학생이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걸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를 뽑아주셔야죠. 이게 줄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안에 뒤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고. 돌리는 건 너랑 나랑 하고 봉이랑 나랑 하고 네가 첫 번째 가야 돼. 왜냐면 첫 번째가 제일 안쪽이 빨리 들어와야 뒤에 있는 사람도 편하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왜 그런 뒤에도 여기가 짧기 때문에 돌린 데가 거기를 좀 잘 뛰어야 돼. 그리고 가운데는 들어와야 되고, 알겠지? 가운데는 센터는 가운데. 키를 보면 둘이 돌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언니랑 얘 지수가 점프를 더 잘하기도 하잖아. 아 근데 우리가 뛰는 게 난리야, 작은 애들이 가서? 주장끼리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먼저 성공 결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먼저 이기셨으니까 결정하세요.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자, 백팀이 먼저. 자, 발목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신발 뛰기 전에 한 번씩 조여주세요. 신발을 꽉 맞게 조여주세요. 뛰는 거기 때문에 발을 한 번 신발씩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게임이에요. 자, 우리 청팀은 상대 팀을 잘 보고 전략을 좀 짜주세요. 여기 땅에 떨어진 타이밍에 어이 어이 오케이 You ready? Yes. Let's do it. Go. 좋습니다. Go. 좋았어. 됐어. 어이 좋았어. 됐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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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오, 진짜 잘. 아니 저렇게까지 높게 뛰어야 돼? 어이 하이! 하이! 고! 오케이! 하이! 하이! 굿잡! 하이! 하이! 부르고 죽어! 하이! 오케이! 하이! 죽어! 빨라 빨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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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하이! 하이! 좋아! 하이! 하이!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이 정도. 충분해, 얘들아. 와이드면 안 돼. 와이드면 안 돼. 세 개. 예. 잘했어. 네. 됐고. 아, 야. 이 정도. 자, 청팀, 백팀이 13개 했으니까 14개를 해야 이기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청팀이 한 팀이기 때문에 시동이 좀 높아야 돼. 야, 그거 더. 너무 빨라, 너무
언니, 어, 지금 해요 바로? 야, 자, 좋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언니, 어, 지금 해요 바로? 와, 빨라. 아, 좋아, 좀. 아, 모자 안 들고 왔어. 모자 안 들고 왔어. 모자 안 들고 왔어. 아, 모자 안 들고 왔어. 모자 안 들고 왔어. 모자 안 들고 왔어. 아니. 자기 잘 뛴다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야, 그럼 더 더. 어, 언니. 어, 지금 해요, 바로? 어, 언니. 어, 지금 해요, 바로? 자, 한유미 선수는 룰을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 마지막 경고가 됐어요. 아, 진짜. 한유미 선수, 아.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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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 하이. 들어가! 앞으로 가, 앞으로!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세 번만 더 세 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청팀 14개, 청팀 승리! 드디어 이겼다. 아, 근성 있네, 근성 있어. 와. 나태주가 에이스야. 저분 때문에 큰일 나. 나태주 혼자 다 해. 적당히, 적당히. 목숨을 걸지 말고. 자, 지금 나태주 씨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태주가 문제다. 너무 잘해서. 아, 엄청 빨라. 제일 많이 해. 진짜 민첩하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피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하얀 테이핑을 해놨어요. 각 팀의 진영을 정하고 예, 예. 각 팀 모두 진영 안에서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좀 피구 좀 해봤다는 친구 있을까요? 전 사실 피구랑 되게 밀접했죠. 아, 나태주 선수. 예. 아, 사실 그 한 초등학교부터 공부도 다르거든. 어. 이제 여자 친구들한테 좀 관심 좀 받으려고. 관심 좀 받으려고. 좀 공을 좀 희한하게 던졌죠. 자, 희한하게. 네. 오, 어떻게 예를 들면. 아, 사실 돌아서.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살짝 그렇게 안 던지고 그냥 뭐 돌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안 던지고 그냥 뭐 돌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때 만화도 어렸을 때 만화도 피구왕 통키만 봤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적중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자, 피구는 처음 공격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권 결정을 위해서 미니게임이 있죠. 코너 속의 코너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제기차기입니다. 자, 홍성호 선수 제기 좀 차세요. 네. 최소한 10개 정도는 차줘야 돼요. 예. 이게 제기 자세는 있잖아요. 밸런스랑 요 자세가 있어요. 제기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가. 이게 손이 이래, 이렇게 들어와야. 몸대도 된다. 예?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밸런스가 이게 이, 아 이거 기본기. 세리 선수 몇 개 정도 차죠? 세리 선수 10개. 10개. 자, 각각 10개씩 또 무슨 부가 될지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연습 한 번씩. 예, 연습. 헤이. 좋아. 좋네. 오케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예. 아, 나이스. 그만.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시작. 실제 잘해야 돼. 원, 투, 셋, 넷. 네 개. 다섯 개. 아니야. 마지막 거. 아니야. 땅에 떨어지는 거 다섯 개. 머리가 맞아야 돼. 4개였고. 그럼 그냥 머리가 맞아야 돼. 머리가 탁 맞아야 돼. 그건 어디 룰인데, 진짜로. 어디 제기 룰인데. 얘들아, 됩시다.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3개야. 자, 어쨌든 홍성호 선수 연습 때는 5개 이상을 했는데 실전엔 4개를 했고요. 자, 우리 세리 선수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 4개 했어요. 아니, 한번 잡긴.
자, 세리 언니한테 화이팅 좀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주장한테. 왕언니. 자, 이 공격권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도전. 도전. 둘, 셋. 도전. 셋. 자, 그러면 4대 3으로 공격권은 백팀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 진영 안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가 여긴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앞뒤가 길다. 생각보다 커요. 네, 이게 길어요. 서로 공지 몇 번 던져보세요. 아, 누나,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줘봐. 오우. 뽑아내면서 한유미! 뽑아내고 한유미! 한유미의 수업과 한유미! 수업 듣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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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뭐야? 아니, 이거 다르다니까요? 야, 그냥 눈이 야, 이거 진짜 의미 없다. 뭐야? 아, 장난 아니네! 아, 근데 원래! 자, 이제 연습 끝! 제가 봤을 때는 한유미 선수가 다 아웃시켜라. 아, 아웃시켜라. 헤드샷. 아, 무서워. 저분 정확도가 좋을 자, 수도 있어. 게임 사운드 한번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각 팀 줄입니다. 진영 아니니까 잘 체크하시고 선 넘으셔도 안 되고. 자. 왜? 뭐 아니면 피해. 진짜 진지하게. 자, 홍성훈 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자. 자, 시!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돌아가!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이. 가자!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이. 가자! 오케이! 오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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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진 선수 나오세요.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잡으려고 하면. 야, 한국으로 몰려. 몰리면 돼. 몰리면 돼. 형, 나간다니까. 야, 나가라. 아, 뒤로. 뒤로 줄 수 있어. 형, 나간다니까. 야, 나가라. 아, 뒤로. 뒤로 줄 수 있어. 뒤로 줄 수 있어. 형,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언니, 언니. 아, 나왔어. 나왔어. 남았잖아. 자, 라인 아웃, 라인 아웃. 라인, 라인 아웃. 아, 언니, 언니.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요. 자, 라인업.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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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룰 이해 못했어요. 제 이해 못했어요. 시작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자, 자, 제가 영어로 설명을 안 해서 잘 모르셨어요. 네, 네, 네. 이해 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분이라서 영어로 또 한 번 더 설명해 갔어야 되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이에요. 아, 알았습니다. 진영 안에서. 영어로, 해주시, 영어로 해주셔야죠. I'm inside, outside, no. Thank you. Inside, outside, no. Inside, okay. What color? White color. Okay, 알았습니다. Outside, no. 알았습니다. Yeah.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네. 죽은 게 아니에요. 공격하시면 돼요, 거기서. 아, 알았습니다. Sorry, bro. 시작! Okay, let's go. 태풍이 형. 나이스다. 나이스. Good job. Let's go. 태풍이 형. 나이스다. Good job. 오! 야! 굿잡! 오! 오! 야! 오! 야! 와, 누나,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정말이에요. 미안해요. 괜찮아?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 자. 알았습니다. 잘했어. 아웃. 일 뻔했어 지금. 미안해요. 언니 거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아 이제 두 분이라서 잘 봐야 돼요. 나 무섭다. 나 진짜 무섭다. 에? 야 뭐야? 어 맞았어. 아웃. 아~ 야 뭐야? 어 맞았어. 아웃. 아~ 아웃. 와 무서워. 이제 제가 던질 수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아우 야 콜 맞. 아우 야 콜 맞았다. 쏴. 아우! 아우! 야, 잘 꼬셨어. 잘 꼬셨어. 그렇지. 던져? 아까워. 던져? 아. 어, 잠깐만. 시선은 여기 있네. 자, 동키 나. 자, 광민정 할 수 있다. 세리 언니가 지켜보고 있다. 에, 에. 저 오. 아, 잡아야지. 오. 아, 잡아야지. 민정아. 자, 아웃.
첫 번째 게임은 100팀 승! 와우! 또 3판 2승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재밌다. 자, 세리 선수 지금 세리 주장님 얼굴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패스 막 혼자 좀 패스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같이 공격하게. 공격을 하려고 우리는 공격 못하니까 공격하지 말고. 나 저기 보니까 뒤로 서로 패스하면 자꾸. 어, 얘 이거. 아, 이제 무서워서 눈을 못 맞추네. 아, 이제 무서워서 눈을 못 맞추겠거든요. 예? 특히 누가 그렇게 째려보나요? 아, 저기 저 키 크신 분. 뭐라고 했어요? 얘기 좀 다 일러 맞춰요. 3판 2선이죠? 하면서 죽일 듯이 그냥. 오케이. 3판 2선이잖아요. 예. 어우, 저런 분들 처음 봤습니다. 자, 이 느낌 그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렛츠고! 두 번째 게임! 자, 이번에 청팀이 선제 공격. 아, 큰일 났다, 이제. 자, 좋아요. 맞는 것도 멋지게 맞았어요. 자. 맞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려줘야 돼. 공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안 죽어. 나 여기 1초고 좀. 오! 오! 아! 예! 포즈. 아니야, 여기 1초고 좀. 오! 여기 1초고 좀. 오! 여기 1초고 좀. 오! 조심해라. 분위기 좋습니다. 조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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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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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도 올려주셔야죠. 아, 너무 짧았다. 자, 나 대신. 아, 대신. 이거 봐요. 오케이. 우와, 와,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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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어. 누나 이거 대공이었으면 난리 났겠다 오늘. 오. 좋아. 오! 아, 아까. 아우.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정윤이 나오. 왜 왜 왜 이러? 언니 패스. 언니 여기. 나. 나. 아. 어. 뭐야? 분명히. 스포츠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역시. 이거 많이 내도 안 돼. 한유미. 어디 맞았죠? 지금 정확히 어디 맞았어요? 지금. 아니, 살인 욕구를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던져야 되는데 한유미 선수 이렇게 공으로 쳐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아웃 아니에요? 반칙이지. 근데 사실 이것도 던져야 되는데 한유미 선수 이렇게 공으로 쳐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아웃 아니에요? 반칙이지. 너가 나 때렸냐? 너가 나 때렸냐? 때렸냐? 누가 때렸니? 물어보는 거야? 네가 물은 거야? 때렸냐? 너가 때렸니? 얘가 때렸니? 아 뭐야? 때렸냐? 너가 나 때렸냐? 점점 이제 승부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스다. 잡아. 아, 탈락. 괜찮아. 잘 안 잡혀. 좋아. 빨로 빨로. 빨로 빨리 빨리. 빨로 빨로. 빨로 빨로. 빨로 빨로.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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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야. 빨로 빨로.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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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야. 잡아. 잡아.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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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오케이. 던져야 돼. 너무 잔인해. 야, 너무 잔인해 너. 야, 잔인하다. 야. 타임아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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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 아, 장난을 하냐고. 아니,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 아니야. 아. 공을 한 사람당 너무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팀이 공격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둘둘 있자. 여기 조심해. 아! 빨리 잡아. 진작이. 아! 빨리 잡아. 진작이. 아! 빨리 잡아. 자, 두 명, 두 명 남았어요. 막상 막합니다.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오! 야, 또 따라하기 시작해, 따라하기 시작했어. 오! 돌려, 돌려, 돌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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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아! 오! 아! 어, 잡았어! 아!
잠깐만 엑스. 야. 준호. 수빈. 와.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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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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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오케이 조심 조심 오케이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내가 던졌을게. 한유미 씨 욕하지 마시고요. 좋은 날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다, 이거.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돌려, 돌려. 자,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바깥에 공격이 많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야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우와, 오늘 뭐? 야, 바람 장난인데? 바람 너무 세. 와! 나이스. 나이스. 맞는데, 이거를 더. 와! 나이스. 맞는데, 이거를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좀 냄새났는데. 좀 냄새났어. 맞아, 아래쪽. 아니야, 바운드, 바운드, 바운드.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바운드, 바운드, 바운드.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바운드, 바운드, 바운드. 좀 냄새났어. 일부러 아래쪽. 아웃 아니야. 아니야, 땡큐, 땡큐. 잠깐만. 선생님, 저 선수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너무, 잠깐만, 지금. 아, 이 게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자꾸 저러니까. 과도한 흥분하겠습니다, 과도한 흥분. 청심은 없어요, 너무 청심. 아, 청심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청심은 먹으래? 너무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15. 왜냐면 15. 아, 좀 너무 몰입해 있어, 지금. 유미야, 너무냐, 너무. 누나, 코로 마셔, 코로 마셔. 자, 공 누울 거예요, 그러면. 자. 야, 형 화이팅 해. 한수미 씨, 야 조심해. 한수미 조심해. 나이스. 조심해. 나이스. 자 태풍처럼 날아내고 있습니다. 잠깐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진짜 예술이야. 팀장님 죄송한데 저희 땀나는 거 안 보이세요? 사력을 다해 잡으십니다. 땀나는 거 안 보이세요? 미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어, 나 같이 풀렸어 지금. 마지막 지금 1대1이에요.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I say kill, you say what? Kill, what? Kill, what? 하나, 둘, 셋. 아자아자, 청팀 화이팅! 자, 좋습니다. 청팀 화이팅! 자. 저희 구호 바뀌었나요, 저쪽은요? 바뀌었어요. 네. 우리 반대, 우리 반대손이에요? 반대손이에요? 반대손으로 잠시만요. 지금 세리주장님, 백팀에서 우리가 뭐 반대손으로 던져야 되냐 이런데 받으실 거예요? 그냥 해요. 몰라요. 그냥 해요. 자, 멋있어. 역시 스포츠인 멋있어. 저럴 줄 알았어. 그냥 페어플레이. 시. 유미 누나부터 조져야 돼. 조져요. 자, 타이. 잠깐. 시. 유미 누나부터 조져야 돼. 조져요. 자, 타이. 잠깐. 야! 얘는 아웃, 아웃, 아웃! 가만 안 둬. 유미누나부터 조져야 돼. 가만 안 둬. 운동선수들, 스포츠 세계에서 전문 용어예요, 이런 것들이. 예. 자, 이걸로 좀 입막, 입을 막, 막는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자, 신성한 경기장에서 조진다, 이런 말씀 참고해주세요. 현유미 씨한테 사과하세요. 자, 오케이. 마지막 경고. 오케이. 아니, 바로 던지면 안 되지. 아주 막. 땀냄새들이 아주 이게 바로 경기장이지! 땀냄새들이 아주 이게 바로 경기장이지! 아 무슨 야 왜 이래! 저 왜 이래 진짜! 진짜 왜 이래 진짜! 형 누가 밀었어요? 아 가만히 있어 오자니 이래가! 형님 이거는 좀 문제 있어. 여기 뭐 있어요? 너 지금 야 잠깐 여기 누구 있어요? 왜 자꾸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아, 아. 아까 형 그거 룰 써먹었잖아요. 아 그 써먹었잖아요 룰 이거 터다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전태부 씨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정신력으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Let's go. Go. Let's go. 이번에 지면 정말
오, 오늘 지면 정말. 오, 오. 스파이더. 뭐야 스파이더? 자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나이스다. 아, 나이스. 땀볼. 땀볼이었어. 바운드, 바운드. 바운드 맞았다고.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바운드 가능하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땀 소리가 먼저 아니, 났어. 봐줘, 봐줘, 봐줘. 아 진짜? 비디오 판독. 봐주세요, 봐주세요. 비디오 판독이 있어, 땀 소리. 자 지금 비디오 판독. 자 볼 사람 빨리 가서. 제가 시력이 좋아요. 두 분이서 와서 보세요. 그래 반대편에 보라 그래. 지금 이 선수들과 함께 비디오 판독을 보는 이거 완전 올림픽과 버금 가는 이 명장면. 정작 지금 박세리 선수는 그냥 앉아서 죽던지 말던지. 자 이제 여기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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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아니야 이 다음이야. 아니 여기에요. 아. 아 땅굴인가 보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봤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다이렉트죠. 다이렉트였나요?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왔고요. 보러 가시네요, 당당하게.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왔고요. 보러 가시네요, 당당하게. 네, 보이시죠? 결과는 이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강이를 맞았어. 알겠습니다. 스포츠인 멋있습니다. 오케이. 정확히 해야지 게임은. 그냥 맞춰 그냥. 네. 좀 화나셨다. 자, 시작. 네, 나 가려줘. 나 가려줘.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가려줘. 나 무서워. 나 무서워.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지금 것 같아. 어! 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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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어! 와! 나갔다! 찬스! 어! 어! 맞았어! 나갔다! 잠깐 잠깐 잠깐. 아, 내가 발 안 나갔어. 나이라. 발은 안 나갔어.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누가 있어? 발은 안 나갔어. 자, 발은 발이 안 나왔어요? 발만 나왔어요? 발만 나왔어요? 오케이. 발만 나왔어. 진짜 남자 팀 엉망이다, 엉망. 어, 지금 폐구.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돼. 피구가 아니라 여기서 잡아서. 형이 잡으면 되잖아, 형이 잡아. 형이 잡아. 야, 화났다, 화났어. 형이 잡아. 아니, 화났어, 잡아. 준다, 준다. 화났어, 준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패스 들어온다. 안 나갔어? 아니, 왜 이러세요? 저기 조망. 잠깐만, 세리 씨, 잠깐만. 마디블로 괜찮아? 마디블로 마디블로 트레이너 괜찮아? 트레이너 진짜 맞았어? 실패한 실패한 거 트레이너 실패한 애들 실패한 애들 트레이너 트레이너 실패한 애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야 잠깐만 와 세다 빡 소리 났어 갈비뼈 나온 거 잘했어 잘했대 자 기억하겠어 어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시작 아 그래 차차차 스타일로 가야겠어요 아 아웃 아니다 바닥이다 차차차 투투 차차차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나갈 사람이 나갔죠 박민재 선수 민정아 패스해야 돼 너는 패스해야 돼 그치 우와 몰아야겠다 한 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나 맞힌 사람 누구야 누가 나 맞혔어 당신이야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좋아요. 돌리고. 와! 돌리고. 와! 잡았는데, 돌리고. 와! 잡았는데, 큰일 났어요. 아, 잡았는데, 뭐라 그래? 좋아, 좋아. 어, 세다, 세다.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안 죽었네요. 살았네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으면 살 것이고 살지 않으면 줄 것인 자 돌린다 돌린다 살짝 지금 위험했거든요 야 준호야 이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나와서 아니 왜 여기까지 뭐야 준호 농구 선수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웃입니다 너무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웃 우리 거 아니냐? 아, 진짜 뭐라? 와, 나 지금. 와, 나 지금. 와, 나 지금. 안 맞았어? 난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어떡해, 어떡해, 언니. 언니 상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예, 예, 예.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넘어가면 안 돼, 이제 넘어가면 안 돼.
멋있어 빠른 차례 처음 넘어가면 안 돼 이제 넘어가면 안 돼 나이스 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자 한유미 됐어 자 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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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아우 아우 나이스 현지 돌았어 자 이거를 재밌게 끌고 가다가 갈지 재밌게 끌고 가다가 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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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한 번 더 할까봐 이거. 한 번 더 하자고요? 자, 피구는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 100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청팀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분발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종목에서 만나요. 이거 뭐야? 어우, 힘들어. 아, 재밌다, 피구. 도움을 잘 쓰긴 쓰네. 어 대박이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국가대표들의 피구 경기 너무 재밌네. 그렇지. 맞아 뭐예요? 그렇지. 아니 그거 뭐예요? 머리. 머리? 머리 아이고 땀 나잖아. 두피에 이게 시원해갖고. 두피 관리할 때 좋대. 어, 시원하다. 응. 싸하지? 네. 우리 더울 때도. 땀날 때도 좋을 거야. 아, 냄새 좋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이게. 나 되게 깔끔한 냄새나. 냄새가 좋아. 누나, 쟤 머리 없어. 어떡해요? 쟤 머리 없는데요? 나 여기, 아. 이쪽에. 이쪽이 빠졌어. 예, 네, 거기다가. 이게 두피에 되게 좋대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해갖고 아, 집에서 계속 네 좋대 이거 이게 두피에 좋고 모발에 되게 좋아지는 거 근데 머리 아, 잠깐 여기 나요? 머리. 여기 나 아, 여기 안 나 여기 좀 여기 여기 머리 나는 건 아니고 머리 나는 건 아니고 여기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 엄청 많이 다 뿌려주세요 다 언니 여기도 다 시원하라고 좀 머리 아 너무 시원한데요 그치? 야 오늘 득템하겠다 야 득템 어? 아 내 남편 생겨줘야 되면 남 남편을 주고 있어 내가 응? 적당히 하고 좀 나와 어, 아니 그 이게 두피가 야 이거 골프 치기 전에 이거 한여름에 하고 나가면 좋겠지 언니 세리 언니 언니 해드릴게요 어 냄새 향 좋다 이거 그지 아니 여기 우리 그 세리 씨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시 아 숨 많아 아니 뭐 나 원래 숨 많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이 머리에 많이 열 받으면 머리 많이 빠진다 그랬어요. 아 진짜? 태풍이라 열 많이 받았어. 열 많이 받았어. 아, 성수 때예요. 뭐 너무 짜증. 아 맞아. 어. 너무 많이 짜졌어요. 오전에 열 받으신 거 이걸로 식히시고. 박사트리기입니다. 박사트리기. 야구 선수가 있네. 감회가 새롭네. 자 이번 주 뭐 박터트리 이걸 터트려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홍주머니를 던져서 박을 먼저 터트리는 팀이 승리. 네. 최종 승리 팀에게는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무조건 이겨야겠다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어. 해봤어? 아니요. 태풍이? 뭔지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요거, 요걸로 던져서 맞춰서 깨줘야 돼요. 깨지면 점심이 내려옵니다. 근데 던져갖고 멀리 날아가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시간적으로도 좀 그러잖아. 그 밑에서 고각으로 던져야 된다. 고각으로. 어디?
어디를 쳐야 되지? 저기 가운데 쳐야 돼, 가운데. 가운데. 저 벌어진데. 저기를 쳐야 돼. 자, 시작하면 콩주머니 던져서 박을 맞추시면 돼요. 시! 아까는 아 그래 했는데 이젠 정말 무섭네요. 많이 쫓아왔습니다. 100팀이 350점, 청팀 200점. 자 여러분 점심시간 기다리는 점심시간입니다. 빨리 앉아 얘들아. 얘들아 점심 먹어. 나 이거 뭐야? 너무 좋아. 솜사탕. 태풍이 어디 가니 태풍이? 우와, 시킨다. 아 화장실 똥 싸고 있었어요. 똥 싸고 있었어요. 운동해라 꼭 그런 사람 있어. 자. 우리 오전에 너무 싸웠어. 그러니까 점심에는 화해 시간. 아 치킨 냄새. 자 얼른 와 얘들아 먹고 하자 고생했어. 아니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아니 얘들아 주목도 우리 리치 언니 어머니께서 치킨을 보내주셨다. 야. 누구 윗선 회장 리치 언니 엄마의. 치킨 먹어. 단백질도 챙겨 먹고. 예. 이거 봐. 와 귀한 도시락이다. 아, 찍고 싶다. 부잣집 아들내미들이. 다 진짜 비싼 도시락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멋있는 도시락이라고. 예쁘다.
와, 최고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녔던 사람이. 저도 도시락 싸고 다녔죠. 저도 도시락 싸고 다녔죠. 아, 태주도? 어? 태주 어린데.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먹, 더 먹으려고. 따로. 더 먹으려고. 아, 운동선수라서. 네, 운동부니까. 아, 그럴 수 있어. 네. 양이 부족하면. 맞아요. 스쿨 앞에서. 예, 네, 연습을 하죠. 예, 네, 연습을 해요. 이 정도는 게 좋구나, 애들.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 잘생긴 멋있는구나. 팬들이 불려준 별명 있을 거 아니야. 백마천 왕자 아니고. 저 그냥 프린스. 자랑해봐, 괜찮아. 지금 만들지 말고. 형, 전에 저 이태호 살짝. 이태호? 부부의 세계? 이태호? 부부의 세계? 아, 약간 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한번 해줄 수 있어? 아, 닮았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 비슷해. 알토니. 원래 그 이태호 씨 그 역할 또 사토리 쓰거든. 아, 그렇지. 대박. 비슷했어. 사토리 쓰거든. 아니 근데 약간 눈매도 비슷해. 어, 맞아, 맞아. 맞아. 비슷해. 와, 잘한다. 멋있어? 멋있어. 창피해. 창피하지 마. 팬이 가지 마. 팬이 가지 마.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자, 여기 선수 중에 좀 인기 많았던 선수 있어, 남자들? 아, 최고였어요. 윤면이. 선수촌 여신이었어. 다음 남자. 누가요? 저 진짜. 윤면이요? 사삼이죠. 한유미 왔다 그러면 식당 딱 템선 좀 들어가잖아요. 한유미 딱 왔다 그러면 유미는 미인형이야. 모든 남자 그 선수들이 진짜요? 진짜.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약간 여자 배구 선수들이 조금 나 그런 시선 느낀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담백하게 반. 오, 그래도 있네. 있어. 선수촌 얼음공주. 그래가지고 엘사? 나 몰라. 어, 재밌다 이런 근데 얘기. 근데 다가갈 수 없는 약간 그런 포스가 있어. 아, 원래 이런 허당 아니었어요, 배구 할 때. 아, 그래? 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완전 허당이잖아. 배구 할 때는 허당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똑부러져. 어. 내가 되게 좀 다가오기 힘든 캐릭터였는데. 근데 그게 더 좋아. 논논이 생기 엄청 하나졌잖아. 장난 아니야. 털털하다고. 선수분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유미 누나랑 같이 뭐 피드로 했던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없었으니까 나는. 하이! 하이! 어, 미니야. 야, 유미야, 태주야, 일어나서 한번 하이 하자. 한번 일어나서 아니, 서로야, 유미야, 일어나. 네. 아니, 한번 하이. 친구랑 미안해. 친구랑 태주야. 아니, 아니. 이모지, 이모. 이모. 이제 이모요. 아, 이모지. 근데 원래 보니까 선수촌에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카메라 좀 꺼, 그러면. 카메라. 아, 너무 듣고 카메라, 싶다. 카메라 뒷이야기로 좀 어떻게 해. 노무현의 뒷이야기로. 올림픽 선수촌에 그거? 콘돔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다며. 그게 몇 개 뿌린다고. 올림픽 선수촌에 그거? 콘돔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다며. 그게 몇 개 뿌린다고. 30만 개. 이런 것도 30만 개. 그걸 다 나눠준다고 하던데. 모으는 선수는 있어요. 모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기념품처럼 나중엔 챙겨온 선수들도 맞아, 맞아,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아, 진짜. 근데 과연 그 기념품을 챙겨왔을까? 아니겠지만. 아, 신기하다. 막 우편함. 아, 이런 얘기. 이런 태명. 선생님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다. 뱃속에 있을 때만. 우리 이런 훈련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어? 저희요. 피겨. 훈련 한번 얘기해. 피겨 훈련이 피겨는 뭐 그냥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되게 가볍고 막 핀 안 쓰고 그래 보이는데 저희 납조끼까지 입고 뛰었었어요. 납조끼? 납조끼. 납조끼는 납조끼니까 생각났다. 우리 벗 이거 뭐야? 납벨트 차고 밑 발차기 차는 거. 납으로 막 이렇게 탄도 못 잡게 하고 조끼 입고 뛰고. 와, 우리는 납조끼 입고 10m 로프 올라. 얘네는 거기 타면 눈물의 고개. 얘네는 산뛰어 그거 입고. 저희도 산뛰어. 눈물의 고개는 어디야? 다른 선수.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거기서 한번 쉬면서 눈물이 난다고 해가지고 눈물고개. 거기 한 번씩 가본 사람. 눈물고개에서 나 눈물 흘려본 사람. 사람이 많을 거 같아서 눈물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가도 눈물까지 흘리지 않을 거야. 아, 눈물... 가도 눈물까지 흘리지 않을 거야. 아,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어? 아, 진짜요? 자, 아, 맨몸으로. 설렁설렁 뛰니까 눈물이 안 나요. 인정인가요? 아... 펜싱은 나. 아, 펜싱은 거기 해병대 갔었어요. 해병대 캠프. 진짜로 가서 보트 막 머리 메고. 진짜 해병 진짜로 똑같이. 아, 화생방도 했어. 화생방? 화생방. 처음으로 현 누나가 욕하는 거 봤어요. 남현이가?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재연 좀 해줄 수 있니? 아, 이 새끼 나 나갈 거라고! 화생방 막. 울면서 야, 이 새끼야, 나 나갈 거라고, 이 새끼야. 얼마나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죽는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진짜 아파가지고 그 교관들이 못 나가 입고 맞거든요. 근데 유도했으니까 그 교관 잡아넘기고 나간다. 그게 그만큼 아프다니까. 그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왜 해, 그걸? 그냥 정신훈련이야, 정신훈련. 세리야, 골프는 그런 거 안 하니? 골프는? 체력 운동은 하는데 굳이 막 무거운 거 갖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골프는 그게 근육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골프 자체는 근육을 키우면 안 되는 거여서 그 가볍게 프리웨이트를 해서 프리웨이 가볍게 근력을 더 키우기 속근육 근력 같은 거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지. 밴드 운동. 세리 먹을 때 말 시키니까 좀 화난 것 같으니까 지금 약간 세리 약간 기분 좋았다가 지금 치킨 뜯고 있으니까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막 지나가면 약간 괜히 막 저 친구들은 메달 따고 막 효자 종목이니까 좀 괜히 막 아 부럽다 뭐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또 금메달을 두 개 따면은 100만 원은 우선 킵 해놓고 네. 나머지 그 100만 원은 일시불로 이제 상한가가 해서. 있어 상한가 네, 상한가로 예 네, 그런 식으로 금은 동에 따라 차등이 달라. 있어 차등 있어요. 네, 그게 점수를 매겨서 자 그럼 여기서 연금 받는 사람. 와 많다. 하나, 둘, 셋, 넷. 세리야 연금 없어? 세리는 지금 국민 연금. 아니 왜냐 그때 올림픽이 없었어. 올림픽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긴 세리는 연금 없어도 없어도 돼. 그건 다행이다, 그렇지. 아시안 게임도 부럽다. 아시안 게임도 들어가잖아요.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점수가 네, 점수가 낮아요. 근데 20점부터 나와가지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두 개 따야지 저. 아. 나쁘더라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 따고 끝나면 연금 못 받아. 그게 막 메달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 다르고 저는 그런 게 쇼트트랙 링크장이랑 쇼트트랙이랑 피겨가 링크장 같이 쓰는데 피겨는 메달이 별로 없고 쇼트는 메달이 많으니까 이제 환경을 쇼트트랙 쪽에 더 맞춰주고 그렇지. 온도를 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 안 다치게 펜스를 깔아준다든지 그리고 쇼트트랙 이 시간 타고 싶다 그럼 먼저 1순위로 정하고 막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메달을 많이 따오래 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자존심 상이라서 하고 싶다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메달이 그 판정 때문에 완전 색깔이 아, 바뀌는 경우도 그렇지. 있긴 한데 우리는 광저우 때 완전 다 이겨놓은 건데 중국에서 하니까 광저우 때 아. 그때는 비디오 판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심판들이 계속 제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 놓쳤어 약간 그런 게 있지 심판의 재량으로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넘기는 게 있어 어떻게 보면 비디오 판정이 더 좋은 걸 수도 있네 정확하게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 그 옛날에 없었지 저희는 소치올림픽에서 제 얘기는 아닌데 연아 언니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점수 관중들이 막 채점하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심판들이 점수 매겨서 점수가 딱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걸 어떻게 참 억울한 거죠. 네, 억울한 부분인 거죠. 제가 더 심하게 당했어요. 왜 준호 얘기해 봐. 준호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제가 이겼다고 판정승에서 3대0 이겼다고 맞아. 했는데 심판위원장이 소집해 가지고 다시 거꾸로 들어 가지고 3대0으로 졌어요. 올림픽에서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유는 뭐 때문에? 네. 이유는 그냥 판정. 뭐 갑자기 다 이겼다고 해놓고 근데 심판 세 명이 이제 다 제가 이겼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럼 끝 아니야? 심판위원장이 불러갖고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이제 1번 선수 쪽으로 들었어요. 아 그때 기분 어땠어 준호야? 그 제 뒤로 이 같이 운동했던 선배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둘째 날이었거든요. 어. 여기서 제가 막 어. 너무 항의하면 또 피해가 또 뒤로 피해 누적될까봐. 말도 못하고 아... 그래서 표현도 못하고 인사 꾸벅 하고 나왔습니다 야, 우리 준호한테 박수 한번 주자 밥 먹다가 진짜 아 너무 마음 아프다 아... 근데 그거 찍고 나서도 패자전 두 번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와 내 꿈의 무대가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예. 이게 스포츠인 잠깐만 차임 근데 성원이는 왜 벌써 도시락을 다 놨니? 저 다이어트 아니 혹시? 왜? 아니야 아니야 뭐야 성원이 뭐야 아무것도 뭐야? 저 먹었어요. 뭐야 왜 근데 벌써 약이 왜 이렇게 작아? 아 저 되게 나이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좀 양이 좀 줄더라고요. 소식하시는구나. 일부러. 다이어트 하시는 지금... 다이어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게 나이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오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심지어 먹어야 되는데. 헬스케졌어 성원이는 지금. When I say kill, you say what? Kill what? 한 번도 못. 붓기가 싹 다 빠졌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너무 떠들었어요. 아, 나 너무 궁금해. 내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어. 내가 하던 운동을 한대 그럼 시킨다 안 시킨다? 절대 안 시킨다. 시키는 사람, 시키는 이게 종목별로 우리 딸도 핑거스케이팅 아 진짜요? 저는 제 아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잖아 야구 네 지금 공부보다 야구를 잘해서 그러니까, 걱정이지 예, 저는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홍성원의 아들 홍하철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잘할 때나 예, 네, 그러면서 아예 나를 못 넘어서면은 아예 그냥 홍성원의 아들로 묶일 수가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너 애비 닮아서 병살 타 많이 친다. 삼진 많이 먹는다.
아, 이런 소리 한다고 분명히 이제. 부산의 캡틴이 왜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지가 그러더라고. 저 아버지 분명히 지금 아버지 골든글로브 6개 받았지만은 전 9개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주위에 듣는 말들 아무것도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넘어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몇 살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 엥? 중학교 1학년이 몰라. 그런 말을. 이거. 야, 근데 중학교 1학년이 그 정도 얘기하시네. 이거 진짜 엄청나요. 근데 지금 제가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치게 되면은 그 아마추어에 있는 감독 코치님들을 조금 무시할 수도 있는 그렇죠. 느낌도 있고 아.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더 잘 가르쳐요. 저는 프로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보는 시야가 틀려요. 근데 저도 아빠가 농구 선수였다 보니까 이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똑같이 말했어요. 맞아. 그냥 그 또 네, 너가 만약에 오히려. 또 얘기하면은 괜히 그 어린 나이에 혼란 오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 특히 제 아들한테 뭐 아들한테 뭐 얘기하고 가르치면 아들은 좀 장난치처럼 그렇지 잘 말 안 듣고 그것 때문에 진짜 약간 열받아 맞아 맞아 호주를 시키면 잘해 자연스러워 그것 때문에 한마디 맞아 없는. 맞아 맞아 알아서. 선생님 말만 잘 듣지 그치. 원래 아빠 말 잘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사실. 맞아 아 해가지고. 죄송한데 유민이는 한 통 다 빠졌습니다 도시락 박살냈습니다 유민 세리는 더 먹어 많이 남아있으니까 유민 세리는 어. 아. 그리고 저 뒤에도 아, 나 위크네요 아, 옛날 간식 있지 추억의 간식 네. 저거 있으니까 하나씩 갖다 나 더 잘하는데 어, 아, 제가 만들어줄게요 누가 만들어줘 누가 만들어줄래 제가 만들어줄게 그래 그럼 태주 네. 한번 해자 성원이도 이따 더 먹어 아껴놨다가 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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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만들어줘 토끼 근데 이거 토끼 토끼 토끼요? 토끼 또 뭐 곰 됐어 요거는 이제 살짝 준비해봐 모양을 모양을 살짝 그래 손으로 해야 돼 진짜 먹는 거지 이제 늘었다. 점점 잘해. 이제 점점 잘해지고 있어. 점점. 너무 달다. 누나 진짜 잘 먹네. 안 드시네. 누나 진짜 잘 먹네. 나 잘 먹었어. 먹어봐. 이게 엄청 달아. 그냥 설탕이야 설탕. 와 너무 달아요. 너무 달지. 이거 설탕이야. 아 우리 애기 먹어야 돼. 애기들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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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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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좀 한. 저 요요 기술이 있다고. 막 그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네 그네 그네. 오. 막 그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네 그네 그네. 오. 간타카리였습니다. 아. 알지. 알지. 시작. 아,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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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당기면 이겨지. 야, 내 거 왜 이렇게 누려? 세게 눌러. 세게 눌러. 이게 여러 번 눌러야 돼. 얘 어제 빨리, 술 빨리. 많이 먹었나 봐. 얘 술 취했어, 얘. 잠깐만. 얘 왜 이리로 와? 그래, 그래. 발레 있었나? 신발라서, 신발라서. 신발라야지, 신발라야지. 하나 더 공짜리잖아. 아 이거 많이 발라.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슨? 많이 발라. 침을 많이 발라지.
됐어. 잔잔해 계속 찔러야지. 그래 약해지지. 하나 구멍 뚫려야 되는데. 계속 뚝뚝뚝뚝 해갖고. 너 부서지면 잘. 와. 봐봐 너무 빨랐다니까. 원래 신발라서 약간 녹여 설탕을. 아 그래? 네 신발라서 녹인 다음에 여기 긁어 살살. 목이 안 풀려. 와, 풀었어. 안 되는 거. 무조건 빨리 가야 돼. 진짜 빨리 가야 된다. 이긴 사람부터.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